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0도, 구미 영하 0.8도, 안동 영하 3.5도, 포항 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. 낮부터 추워지면서 낮 기온이 대구 1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로 쌀쌀하겠고, 모레까지 낮에도 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. 오늘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영하 9도 등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로,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. 대구지방기상청은 오늘 새벽에 눈이 내린 김천과 경북 북부에는 도로에 얼음이 얼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